8월 셋째 주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국가직 7급? 시험 보러 갔었어? 안 갔어? 이제 국가직 7급 시험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시험이 남아있죠. 지방직 7급 시험. 그래서 지방직 7급 시험이 10월 13일. 13일. 요게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국가직 7급 보러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보러 가신 분들도 국가직 7급 문제를 꼭 구해서 보세요. 꼭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영어는 이제 없을 테니까, 국어하고 국사 시험을 실질적으로 채점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한두 달이잖아요, 두 달. 약두달 정도 남았는데, 이 10월 13일 날 얼마나 성적이 향상됐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직 7급 치고 나면은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고 이런 선생님들 분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내가 한두달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나 점수가 올랐는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시험을 이제 목표로 하시던 분들이, 물론 이제 만족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레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직 7급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엊그저께 올라온 난공불락 커뮤니티의 그 합격 수기를 보면 어떤 수기가 있냐면, 국가직 9급을 망치고 나서, 국가직 9급이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 5월 달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직 9급을 망치고 나서 여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한달 남짓 이렇게 공부하면서 총점이 50점이 올랐대요. 총점이 50점이. 근데 이 친구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친구만 마치 기적적으로 마치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따라서 편차가 한 3, 40점 정도는 얼마든지 날수 있어요. 본인이 공부했던 데서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했던 데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성적이 달라지는 게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이두 달의 기간을 얼마나 지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7과목이니까 저는 총점이 한 100점까지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바로 이두 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시험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이런 좋은 시간으로 이두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7급 시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고, 여러분들 성적을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합격선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 시험을 직접 응시를 하든지, 아니면 시험지를 구해서 여러분들 성적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꼭 체크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죠. 그쵸? 정말 이 더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막 일주일 뒤에는 시원해지겠지, 일주일 뒤에는 시원해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원해지죠. 그렇죠? 계절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좀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추워질 거예요. 계절이 가게 되어 있고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험 기간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끝날 거예요. 어차피 뭔가로 끝나겠죠. 합격이로 끝나든 합격이 아닌 걸로 끝나든 이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이 여러분도 뭔가 이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시간이 왔을 때좀이 시간을 잘 견뎠다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끝나게 돼 있는 거니까. 어차피 끝날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보내면은 그 다음 무언가가 있을 때그
그 무언가가 여러분한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시고 보람 있게 보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공지사항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이제 종치고 이제 자습 시간에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희 멘토나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깨울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에 이제 잠 자시는 걸로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냉장고 사용 관련해서 국가의 칙을 끝났으니까 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TV 공지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제 빈 거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토분들이랑 좀 더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학생분도 국가직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원 다니면서 멘토들이랑 많이 상담하면서 이제 학습 방법을 알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오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출근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멘토들이랑 많이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상담 신청하는 부분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이제 서성이셔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신청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신청하기가 조금 두려운 것도 있고 이분들 잘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라도 신청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멘토들 중에 뭐 이제 뭐 험상궂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뭐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 상담 받고 난 학생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멘토들 친절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있던 분들 멘토들 상담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학습 방법, 좋은 학습 방법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 이번 주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